궁금하들 관리는 잘하고 있나? 열심히 식단이랑 운동하면서 신경 쓰고 있는데 거울 보면 V라인은커녕 퉁퉁하고 더커 보여서 당황한 적 많지. 낮에 퉁퉁했던 게 가라앉아서 그럭저럭 괜찮아.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면 너무 심하게 퉁퉁하고 커져서 화가 나더라고. 진짜 카메라에 비춰질 때 퉁퉁하고 빵떡 같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도 여자잖아. 카메라에 예쁘게 나오고 싶거든. 수습하겠다고 화장으로 막 이렇게 대충 해도 가리는 게 한계가 있어. 어떨 땐 급하게 마사지하거나 얼음팩을 하는데 어느 세월에 매일 그걸 하고 있겠니? 어느 세월에 이런 말도 있잖아. 궁금하들 매콧짠 음식 먹거나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퉁퉁하고 빵떡이 된것 같은 느낌 한 번쯤은 느껴봤지. 그렇다고 우리가 V라인 관리를 위해 소금을 끊을 순 없잖아. 음식 해보면 알걸? 소금 없이 조리 못하거든. 그렇다고 퉁퉁하고 빵떡된 걸 방치할 순 없잖니. 그래서 쉽게 관리할 수 없나 알아보던 중에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했지, 오니? 바로 달심의 달심 호박 주스야. 호빵 같은 빵떡스러움을 없애고 V라인 관리 좀 하겠다고 호박즙 많이 마셔봤지. 이건 호박즙이랑 차원이 달라. 호박을 갈아 만들었거든. 아마 궁금너들 마셔보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야. 호박 주스 이게 진짜 물건이더라고. 땡땡함이고 빵빵함이고 퉁퉁함이고 그런 것들 이 달심 호박 주스 하나면 끝이야. 진짜. 아마 이 호박 주스 마셔보면 호박즙은 안 먹고 싶어질걸? 호박즙이나 주스나 거기서 거기 아니야? 싶은 궁금증들 있지. 알고 보면 정말 달라. 내 주변에서 나만큼 호박즙 많이 먹어본 사람 없을 만큼 많이 마셔봤고 호박즙 하면 나를 떠올릴 만큼 내가 호박즙 전문가거든. 호박즙은 제조 과정에서 호박에 좋은 영양분을 전부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즙을 짜내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달심 호박 주스는 삶은 뒤에 갈아서 만들었다고 하지 뭐니. 그냥 갈면 되지. 왜 삶고 갈았는지 궁금하지.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그대로 먹으면 영양소 섭취율이 최대 10%밖에 안 된다고. 삶으면 60%까지 올라간대. 그런데 삶고 갈아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90%까지 올라간다네. 이 호박 주스는 좋은 성분을 가득 담았고 흡수율도 높다고 하니까 즙보다 빠르게 퉁퉁하고 땡땡함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겠지. 게다가 아무 호박이나 넣은 게 아니라고 하네. 달심 호박 주스는 산지에서 직접 검수하고 구매한 100% 국산 늙은 호박을 갈아서 만들었다고 하니 원료도 믿음직스러운 것 같지 않니? 막상 챙겨 먹어보면 호박즙과 호박 주스가 어떻게 다른지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거야. 퉁퉁할 때 V라인 관리에 달심 호박 주스를 추천해. 왜 아직도 남았어? 와. 호박즙보다 훨씬 양이 많지 않니? 무려 150ml라고. 궁금하들 잘 생각해봐. 그냥 호박즙 100ml와 갈아 만든 호박주스 150ml 중에 어떤 게 호박을 제대로 흡수하기가 좋겠어? 정답은 다들 알겠지. 그리고 색깔 좀 봐봐. 호박을 그대로 갈아 넣었더니 진한 호박색이 나지. 호박색 그대로잖아. 맞지? 게다가 섭취 방법도 간편해. 뚜껑 열고 마시면 끝이야. 보틀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으니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챙겨 먹을 수가 있겠지? 아까 이렇게 한 번, 두번 해줬어. 이야,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 이게 적당히 걸쭉하면서 식감도 되게 부드럽네.
그래서 포만감이 느껴진다, 진짜. 게다가 첫맛은 고소한데 끝맛은 달달해. 간식 대용으로 먹기 좋을 것 같아. 달심 호박주스 먹어보면 맛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게더 어려울걸? 단맛 난다고 하니까 안 좋은 성분들이 들었나 의심하는 궁금러들 있지. 걱정하지 마.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으면 나도 안 먹지. 내 나이가 되면 건강에 엄청 예민해진다. 달심 호박주스는 설탕보다 칼로리가 40% 낮은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건강한 단맛을 냈대. 참고로 프락토 올리고당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저칼로리 당인데 식이섬유 함량이 무려 35%나 돼서 식단 관리할 때 추천하는 당이야. 그러니 일반 호박즙보다 더 맛있으니까 국물로들도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거야. 국물로들 아침마다 퉁퉁하고 빵떡이 돼서 스트레스 많았지? 진짜 잊지 마. 호박즙과 호박주스는 태생부터 달라. 즙을 짜낸 것과 통째로 갈아 만든 주스는 같을 수가 없지. 퉁퉁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싶은 군군러들에게 달심 호박주스를 강력하게 추천할게. 너희들의 V라인 관리를 나는 강력하게 응원한다. 그럼 안녕!